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다린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파주로 갔다 왔는데 제가 항상 차를 깨끗하게 하고 다니거든요. 근데 고속도로를 또 달리고 나니까 차가 또 지저분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세차를 할 건데, 세차를 하다가 제자님하고 통화하다가 스팀 세차라고 그래가지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설비를 할 때부터 헤빙할 때 썼던 헤빙기예요. 아세아. 근데 사실 요 아세아 헤빙기는 제가 지금까지 고장 난 적은 없어요. 근데 뭐 고장이라면 고장인데, 근데 제가 다 자가로 수리를 해서 다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펌핑이 잘안 된다. 그래서 이 펌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.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펌프로 뽑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펌프라인에 이물질이 끼면 안 돼요.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, 이 안쪽에도. 그래서 요거의 고장의 원인은 거의 펌핑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펌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, 이건 뭐 기존에 제가 이것도 뭐 이걸로도 스팀 헤빙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했던 장비인데, 근데 이제 잘안 쓰죠. 요즘에 헤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헤빙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내년에는 좀 헤빙 좀 해야겠어요, 이제. 근데 요 앞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, 제가 여름에 사놓고서는 구입을 해놓고 나서 이걸 몰랐네요. 얘기가 나와서 알았어요. 우리 제자님이 스팀 세차하세요.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. 이거를 사놓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참, 이게 알리에서 사놓은 거안 풀어본 것도 많거든요, 사실. 근데 요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 알리에서 이렇게 쇼핑하다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구입을 했는데, 구입을 해놓고, 예, 짱 박아놨네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, 아무튼 이게, 이 용도가, 이게 에어컨 스팀 청소용으로 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, 여름에. 여름에 세척하려고. 근데 결국엔 이걸로 했죠. 이걸로 하고 나서 이거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으로는. 이걸로 하고 나서 이게 불편하니까 요거를 알리에서 보고 제가 주문을 한것 같아요. 여름에 주문한 거야. 근데 이제 보시면, 이 헤르츠가, 프리퀀시가 이제 50헤르츠에요. 우리 이제 국산은 60헤르츠잖아요. 근데 이게, 아무튼 뭐,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, 아무튼. 그래서, 아무튼 써보려고 해요, 한번. 저도 처음 돌려보는 거거든요? 그래서 요걸로 한번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할 겸, 그 중국산 알리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구성은 뭐 다양한 이렇게 노즐들이 있어요. 예, 이렇게 건으로 된 거라서, 그리고 연결대도 있고, 요거를 이걸로 한번 세차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렇게 염화칼슘이 찍은 데가 있거든요. 요거를 한번 싹 벗겨낸 다음에,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예. 아직. 좋아. 청소가 잘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. 한번 모은 때 한번 벗겨내고 닦도록 할게요. 네. 이게 나오는 양주들하는 건가, 양주들.
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세차 끝. 스팀으로 다 떼 벗긴 다음에 고압으로 한번 싹 싸주고 이제 왁스 한번 발라주면 네. 당분간 눈만 안 오면 네. 실도 스팀으로 딱 세차하니까 깨끗해. 스팀으로 하니까 깨끗해졌어요. 아이고 뽀샤시하네. 이래 중국산 스팀 세차기 나는 쓸만하네요. 네. 필요하신 분들 알리에 보면 스팀 세척기 검색하시면 나오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.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써보니까 여기 보면 에어컨 뭐 후드 세탁기 냉장고 그런 용도로 나온 거예요. 네. 3kg짜리네. 이렇게 해서 세차하는데도 이거 10리터면 충분히 차 한 대 세차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